있겠네요. 아, 여기가 농구장이구나. 와. 아, 환영합니다. 아, 환영합니다. 네. 이쪽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 네. 그럼 이제 뭘 하면 되죠, 저희가? 아이들하고 조금만 놀아주시면. 아, 예, 예. 와우. 왜, 왜? 에이! 와! 와! 집에 길게. 집에 길게. 해. 나 할 수 있어. 여기서 한번 찍어볼까? 그냥 이거 세팅할 때 찍어볼까? 내가 먼저 딱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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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장에서 라면 먹는 거 처음인 것 같아. 진짜? 응. 우리나라는 국룰이야, 약간 수영장 라면. 계곡에 앉아서 많이 먹었지. 아, 계곡. 계곡 물에 앉아서. 제일 맛있는 거.
즐거운 추억이었어. 아, 어때? 맛있지? 어, 수영 끝난 걸 라면이라니까? 어. 이제 진정한 한국인이 된 거야. 잘 놀았다! 좋았다, 좋았다. 마얏나 알도 마얏나 알도 마얏나 알도 마얏나 알도 이 빵빵 가족의 부모님이라는 뜻을 합니다. 마얏나 알도 마얏나 알도 어제 우리가 아주 성공적으로 장사를 마쳤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을 좀 나누고 싶은데 이 근처에 아이따 마을이 있거든요. 소수민족 아이들이 사는 마을이 있어서 가서 좀 선물도 주고 같이 놀아주면 어떨까 싶어서 가려고 합니다. 근데 난... 다 똑같나? 초콜릿 좋아하고 맞아 애기 입맛으로 골라야 될 것 같아. 여기 뭐 초콜릿하고 젤리랑 다 있어. 아, 그런 거 너무 좋아하지. 형 이런 거는 그냥 통째로 사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그냥 이거 감당 가능해? 이거 안 하면 옛날 거죠. 일단 귀여워. 이거 부족할 것 같은데 카트가 하나 더 해야 돼. 카트 담을 수 있는까지 담아보자. 아니, 사실 괜찮을라 하나 모르겠네. 너가 먹으려고 사는 거 아니지? 아니 다 드려. 다 줘야지. 장조림이랑 맛있지. 쇠고기, 돼지고기, 메추리알, 명태채, 멸치볶음, 조각장아찌. 이제 좀 진짜 도심에서 들어온 느낌이다. 우와. 케이하트 하는데 케이하트. 여기도 케이하트가? 아 케이하트. 그냥 한국의 그냥 시골 느낌이네. 어 그러네. 아 그렇구나. 어 애기들 어. 아이따 마을. 아이따 마을. 근데 우리가 생각한 막 그런 느낌은 아니고. 그러네. 아, 맞아, 맞아. 마을이 아예 크네. 학교. 와, 되게 열정적이야. 새로운 사람들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이렇게 반겨줄 수가 있나? 그니까. 그늘로. 아, 여기가 농구장이구나. 그늘로. 애기들이랑 농구하면 재밌겠다, 그치? 농구공도 숨겨왔는데. 아, 농구공이었어? 아, 환영합니다. 이쪽에 오신 걸로 환영합니다. 여기 아에따 마을이라고 필리핀 원주민 마을이에요. 필리핀 땅의 원주인들입니다. 미국의 인디안 같은 그런 마을이에요. 저희가 뭐 몇 개 가져오게 가져오는 거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좋아해요? 네. 특히 우리 산다라방님 오셔서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 하실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뭘 하면 되죠, 저희가? 아이들하고 조금만 놀아주시고. 어, 어때요? 농구 잘하니까. 농구 잘하거든요. 농구는 얼마 전에 팔꿈치 교육처럼 만들었거든요. 네. 공 하나 드릴까요, 형? 보여줘? 어, 공 보여줘, 보여줘. 이거 그냥 바로 치면 다 이기는 거야, 이거. 바로 가는 거야. 와, 근데 형이 공이 폼 진짜 좋다. 너무, 어? 폼 진짜 좋아요. 아이, 레슨 봤잖아. 시작하자. 와 오늘. 와, 아, 네.
우리가 생각하는 거 어린 친구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코스가 장난 아니야. 자, 갈게요. 와! 알겠다. 어? 어? 저. 와! 아. 나중에 잘한다. 왜, 왜? 와! 와, 잠깐만. 점프. 야, 잘해. 근데 진작에 얘기했네. 에이! 에이! 와! 와! 뭐야? 집에 갈래? 와! 뭐 착도를 잤다네. 어? 역시 열심히 한다, 역시. 잠깐만,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 사실 뭐 판매하는 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한 걱정보다는 뭔가 시민분들이 어떤 느낌인지를 잘 모르니까 그거에 대한 불안함을 갖고 왔는데 너무 다 해피해피한 바이브를 모든 시민들이 가지고 계셔서 국민 여러분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필리핀 분들이 정말 다시 한번 새삼 순수함이 정말 가득한 사람들이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사실 한국에 있으면 물론 이제 많이 응원을 해주신 팬들은 계시지만 체감이 사실 어느 정도 되지는 않거든요. 이번에 이제 3일 동안 아이돌 트럭을 진행하고 오가면서 팬분들도 만나고 K-POP의 음식, 문화들을 다 도와해 주시는 걸 보고 감동이었어요. 어딜 가든 다 막 웰컴, 장소 쓰세요, 여기서 찍어도 됩니다. 뭐 그런 에너지를 계속 느끼다 보니까 그래도 열심히 노력했던 만큼 그래도 결과가 잘 나와서 다음에도 장사할 일 있으면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도 열심히 하겠습니다.